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확진자가 3,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서로 조심합시다. 2020년 8월 14일, 애틀랜타는 맑은 날씨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14일 오후 3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4,573명, 확진자가 23만 1,89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3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3,320명, 사망자가 35명, 입원자는 237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별 확진자 가운데 2만 1,818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999명입니다. 조지아에서는 총 197만 53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10.8%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24만 9,475건이 진행됐습니다. 조지아주 탑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풀턴 카운티는 2만 1,601명, 귀네 카운티는 2만 1,175명, 니케 카운티는 1만 4,746명, 카 카운티는 1만 4,690명, 홀 카운티는 6,420명입니다. 한편,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9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547만 6,266명, 누적 사망자는 17만 1,535명, 완치자는 287만 5,143명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란타 JK 뉴스 장기입니다.